JCS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호 교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며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5 베트남 호치민 지역 교육 선교에 관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JCS는 재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교직원분들과 함께 2015년부터 매년 1회 해외 교육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교육과 다문화 관점 그리고 기독교 리더십을 기반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전파를 위해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를 기반으로 모든 족속과 민족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특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항상 기도로, 물질로, 후원 및 섬겨주신 JC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교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 필리핀 리잘 지역 교육 선교가 30여 명의 재학생 및 교직원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매년 참여한 학생들도 있었으며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참가해 주신 학부모님도 계셨습니다. 참여 학생들과 함께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필리핀 원주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며 함께 웃고 우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이며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에 우리가 귀한 교육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이 주 안에서 더욱 성장하며 변화할 수 있는 큰 감동의 계기가 되는 것이 JCS가 바라는 교육 선교입니다. 이제 2025년 여름에 개최될 2025 베트남 호치민 교육 선교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베트남 호치민 교육 선교 사역은 2025년 그리고 2026년 2년 프로젝트를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베트남 원주민 교회 및 고아원 교육 선교를 다음에 프로그램들을 통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름 성경학교, VBS, 성경말씀, 찬양, 다채로운 그룹 활동. 두 번째, 호치민 지역 원주민 교회 예배. 세 번째, 호치민 주변 고아원 시설 방문 및 여름 성경학교 인도. 네 번째, 호치민 현지민 유초등 학생 소그룹 영어 독서. 다섯 번째, 호치민 현지 문화 체험, 그리고 마지막, 친교, 펠로십입니다. 베트남 호치민 지역의 환경은 필리핀 리자 지역에 비해 여러모로 발달되어 있으며, 특별히 대한민국 국적기를 이용하여 직항으로 여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이번 베트남 호치민 교육 선교에 참여하는 JCS 학생들, 학부모님, 그리고 교직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 베트남 호치민 교육 선교 후원을 위해 2024년 가을학기 그리고 2025년 봄학기 동안 온 오프라인에 다양한 형태의 선교 기금 모금 행사가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JCS 고등학생들은 English Reading Book 영상 제작을 꾸준히 하여 베트남 호치민 교회 그리고 고아원 어린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2025 베트남 호치민 교육 선교를 통해 JCS 학생들, 교직원, 학부모님들도 함께 기쁨으로 준비하고 참여하여 JCS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모든 민족과 열방에 전파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JCS 학생들이 이러한 글로벌 교육과 교육 선교 기회를 통해 더 삶의 비전과 꿈을 갖고 성장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